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헤비메탈이 30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신념을 잃지 말자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지치지 않아야겠죠.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블랙신드롬 박영철입니다. 뭐 하셨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는 뭐 계속 앨범도 다른 또 앨범을 만들고 있었고 정규 앨범 외에 다른 앨범들도 내고 라이브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놀았다 또는 정규 앨범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압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를 정도쯤 됐을 때 앨범 시작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나오고 또 우리 뭔가 30주년이 됐다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들으면서 약간 놀라웠었죠. 저희가 별로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,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발매한 신보는 타이틀이 에피소드입니다. 말 그 타이틀처럼 그 어떤 저희들의 과거의 기억들, 그다음에 블랙신드롬의 현재의 모습,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들을 다 담은 앨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네, 그 당시에 제가 팬들한테 약간 치기어리지만 저의 신념, 나름 10년 같은 거였는데 10집 정도를 내는 활동을 하고 싶다. 근데 벌써 이걸 다 달성을 해버렸어요. 지금 다시 좀 수정을 해서 한 20집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반응은 아무래도 뭐 수고했다, 잘했다, 굉장히 오래 버텨줘서 고맙다 뭐 이런 반응이 많이 있죠. 근데 이제 예전같이 저희가 뭐 꽃미남의 뭐 예쁜 젊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올드한 팬들이 격려의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받고 기분이 좋습니다. 저희들이 베스트 앨범을 일본에 이제 저희 국내에서 발매하고 그럼 일본에서 발매를 했는데 그 덕에 저희들이 그때는 국내에 애플 에이전시가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 베스트 앨범을 보면 아마 그 J-POP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, 저희 앨범이.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애플에, 그 앨범 때문에 애플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국에 있는 이런 헤비메탈 하는 팀의 음악을 좀 알릴 수 있었죠. 꽤 실감하지 못했고요. 저희가 한국에서 공연하면 이제 일본 TV에서 취재도 오고, 뭐 이런 게 인기면 인기 아닐까요?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상당히 앨범 내기 힘들었는데 저희 최초로 발매된 CD가 일본에서 나온 거였어요. 2집 앨범을 CD로 일본에서 발매를 하고 또 일본의 많은 저명한 지금도 유명한 팀들하고 같이 공연도 할 수 있었고 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헤비메탈이 굉장히 번성하고 인기가 있고 트렌디던 시절도 있었지만 사실 뭐 어차피 헤비메탈은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컬처적이라고 할까요?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있던 음악인데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저를 더 믿을만해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음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고 계속 멋진 음악을 위해서 도전을 할 것 같아요. 뭐 저희들과 같이 고생하는 동료들 그리고 또 막 음악을 시작하는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마찬가지인 게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가장 특히 저한테 가장 이제 되뇌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신념을 잃지 말자라는 것입니다. 생활에 치여서 또 현실에 타협하면서 해야 되는 인생도 있고 또 신념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희생하면서 가야 되는 인생도 있는데 저는 후자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런 걸 권해드리고 싶고 또 저희도 30주년 맞이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또 다른 후배들이 힘을 받기도 하고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. 지금까지 블랙 신드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